도수 분포 폐쇄 평균. 아까 이제 그냥 저 자료에서 평균 구하는 건 너무 너무 쉽고 그 못하는 애 어딨냐 다 하지. 대한민국 학생들 그거 푸는 거는 천재, 천재, 천재. 도수 분포 폐쇄 평균 구하는 게 중요한데 가로 1. 그러면 도수 분포표가 뭐냐? 이건 중학교 1학년 때 잠깐 배웠지. 변량과 도수의 관계를 도수 분포라 하고 도수 분포를 표로 나타낸 것을 도수 분포표라 한다. 이거 표 보면 딱 알아. 아, 그거 그러면서 다 알아. 계급값 뭐 x1에서 계급값이 f1, x2에서 계급값이 f2, x3에서 계급값이 f2. 야,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치? 어차피 이런 거는 이제 시험에 나진 않고. 가로에 요게 중요하지. 요거 도수 분포표에서의 평균. 위와 같은 도수 분포표에서 평균을 m이라 하면은 m은 계급값 곱하기 도수의 총합 나누기 도수의 총합. 이건 뭐다? m분의 xf1 더하기 x2f2 더하기 x. 야,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치? 이거는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는 거고. 자, 직접 이제 한번 풀어보자. 15번. 다음 도수 분포표는 어느 학급 학생 30명이 하루 동안 인터넷을 사용한 시간을 조사해 나타낸 것이다. 자, 하루 0시간 했다, 2명. 이건 구라지, 구라. 야, 대한민국 학생 중에 인터넷 하루에 1시간도 사용 안한 애가 어딨냐? 이거 어디서 구라치고 있어요. 1시간 사용한 애가 14명. 2시간 사용한 애가 11명, 3시간 사용한 애가 3명. 이건 거의, 이거는 잘못된 자료다. 잘못된 자료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 근데, 아무튼, 이제, 이때 하루 동안 인터넷을 사용한 시간의 평균 구하래, 평균. 그러면은, 일단, 요 전체 30명이잖아, 30명. 얘네 30명이 전체 그 사용한 시간을 구해야 돼. 30명이 전체 사용한 시간. 그 나누기 30 하면 되지. 그럼 일단, 야, 그러면은 얘 2명은 몇, 2명은 0시간 사용했잖아. 그치? 그래서 2 곱하기 0시간 돼. 그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용한 시간은 2 곱하기 0시간 되는 거야. 2 곱하기 0시간. 이게 되지? 얘네들이 사용한 시간 2 곱하기. 그 다음에 14명이 1시간 사용했지. 그치? 그니까 얘네들, 여기는 14 곱하기 1시간을 쓴 거야. 얘네들 11명이 2시간 했잖아. 11명. 그러니까 이거는 11 곱하기 2시간을 했고요. 3명이 3시간 했지. 이건 3 곱하기 3시간 했지. 그걸 다 더하는. 그래서 30명이 전체 사용한 인터넷 시간 구하는. 그러면 2 곱하기 0이니까 0시간이고, 더하기 14 곱하기니까 얘네들은 14시간 했고, 더하기 11 곱하기 얘는 22시간 했고, 더하기 3 곱하기 3시간, 9시간 했지. 이거 나누기 몇 명? 30명. 나누기 30 하면 되지. 그러면은 이건 이제 14에다가 22에다가 14 더하기 22도 있고 45네. 그러니까 45 나누기 30 하면 되네. 그러니까 요 45가 뭐냐? 전체 30명의 인터넷 1시간. 그 나누기 30 하니까 1.5. 1.5. 그래서 답이 1.5. 이거 단위 써야 돼, 시간. 1.5시간 돼, 1.5시간. 1.5시간이다. 믿을 수 없지? 1.5시간밖에 안 하냐, 평균적으로? 내가 보기엔 5시간 하는 것 같아, 5시간은. 16번. 16번. 다음 표는 어느 반 학생 30명에 대한 봉사활동 누계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분포표에다 물음에 답하여라. 가로에 A, B, C, D 값을 각각 구하여라. A부터 볼까, A? A는 쉽네. 이거 다 더하면은 저기 30명이잖아. 다 더하면 30명이다. 그러면은 2에다가 9 더하면은 11. 11에다 4 더하면은 15. 15에다 5 더하면 20. 20? 그럼 A는 10이네, 10. 10명. 그치? 그래서 A가 나왔고. A 나와. 그다음 B 구하자, B. 계급값 곱하기 도수. 계급값 곱하기 도수를 한다는 얘기는, 이거 계급값 곱하기 도수는 언제냐? 평균 구할 때 하는 거거든, 평균? 평균? 아, 일단, 저기, 이것부터 하자. 그러면은, 2반 학생들의 봉사활동 누계 시간의 평균 구하라. 이게 이제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평균. 평균. 야, 이게 이제 설명이 좀 중요하다. 얘네 30명의 평균 구해야 돼, 평균. 봉사활동 1시간 평균. 평균 구하려면은, 얘네 30명의 전체 봉사 활동 한 시간을 다 구해서 더해야 돼. 다.
그러니까 1번부터 30번까지 야, 너 봉사활동 몇 시간 했냐? 그래서 다 적어야 돼. 야, 몇 번, 야, 너전 2시간 했어요? 3시간 했어요? 뭐 5시간 했어요? 이거 다 적어가서 30명을 다 더해야지, 30명을. 30명을 다 더해. 더한 다음에 나누기 30 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평균이 나오지. 근데 문제는 뭐냐? 얘두 명. 야, 얘두 명이 0시간 이상 20분 미만이래. 야, 그러면 얘두명 도대체 몇 시간 한 거냐? 알 수가 없네. 그치? 알 수가 없네. 얘두 명이 전부 다 봉사활동을 0시간 했을 수도 있어. 아, 나는 봉사, 나, 내, 내 사전에 봉사가 없다 그러면서 봉사를 둘다안 했을 수도 있다고. 근데 얘들 또 19시간 했을 수도 있지. 0 이상 20 미만에 아무튼 두 명이니까. 요두 명은 도대체 몇 시간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 마찬가지로 10명도 20 이상 40시간 미만에 들어갔을 뿐이야. 얘네들이 몇 시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 정확히 알수 없지. 그러니까 도수분포표 가지고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 대체적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지. 어떻게 추정하냐? 요 중간. 그러니까 10 이상 20 미만이면은, 아, 요 중간. 아, 10시간 했을 거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야. 두 명이 10시간 했을 거니까. 가운데, 딱 가운데. 요게 10이 그래서 계급값 되는 거야, 계급값. 계급값. 계급값은 계급의 중간값이거든. 그러니까 두 명이 아 평균적으로 한 10시간 했을 거다. 뭐 학생이 이렇게 했으면 아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아닐 수도 있지. 근데 10이라고 추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평균이 정확한 평균값은 안 나와. 대충만 나오는 거지 대충. 그럼 요두 명이 10시간 했을 것이다. 그러면은 두 명이 전체 한 시간은 그 계급값 곱하기 도수에서 20시간 나오는 거야. 20시간 그래서 B가 20이야. 그 다음에 요 10명은 그러면은 봉사활동 몇 얼마 했다고 봐? 요 20하고 40의 중간값 30요 계급값. 그러니까 10명은 30시간을 했다고 우리가 보는 거야. 아닐 수도 있지. 그러면 10명은 전체 한 봉사시간 300시간이네. 30 곱하기 10이니까 300시간. 그러니까 C는 300이 되는 거야. C는 300. 그 다음에 9명은 얘 9명은 그러면 봉사 몇 얼마 했다고 봐? 50 했다고 보는 거지, 50. 그럼 50 곱하기 9하니까 450. 그러니까 450은 이제 9명이 한 봉사 시간. 4명은 요 4명은 70시간을 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곱하니까 280. 5명은 90. 요뭐 이렇게 얘는 왜뭐 이렇게 많이 했냐? 혹시 사고 쳤냐, 얘? 그 5명은 90시간 했다. 90시간. 그러면 이 5명의 전체 한 봉사 시간은 450시간 이렇게 보는. 그럼 다 더하면 되겠네. 다 더하면은 20, 300, 450, 그 1500. 1500. 그래서 D는 1500이다. D는 1500. 그럼 A, B, C 값다 구했지? 다 구했지? 1500.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5500. 그럼 1500은 뭐야? 1500은 요 30명이 전체 한 봉사 시간이야. 전체. 그럼 평균 어떻게 구해? 평균은 1500 나누기 30 하면 되겠네. 1500 나누기 30. 1500 나누기 30을 하면 되지. 그0 하나씩 지워주고. 0 하나씩 지워. 그러면 3분의 150. 50이네, 50. 그러니까 평균이 50 단위 시간. 단위 안 쓰면 안 돼. 시간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이 계급값 곱하기 도수한다는 거. 다음, 17번. 다음은 학생 20명이 1년 동안 관람한 문화예술 공연 횟수를 조사하여 표로 나타낸 것이다. 관람 횟수의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각각 구하라. 그럼 일단 평균부터 구하자, 평균. 그 평균을 구하려면 먼저 20명 전체 몇번 관람했냐, 그걸 구해야 돼. 전부 20명 전체가. 그럼 먼저 요 4명은 한 번도 안 갔네. 4명. 그4 곱하기 0이니까 0이 되는 거야, 0. 0이 된다. 그 다음에 6명은 한 번씩 관람했네? 그니까 요거는 이제 여섯 번 나오는 거고. 아, 4명이 2번 관람했다. 그럼 8이지, 8. 8번 관람했고. 야, 1명은 이제 3번 관람했다. 그럼 3. 야, 2명은 4번 관람했다. 그럼 2 곱하기 4니까 8. 오, 3명은, 야, 얘네들은 참 5번이나 갔네. 그3 곱하기 5니까 15. 이거 다 더하면 되겠지. 이거 다 더하면 요거는 전체 20명이 관람한 횟수야. 20명 관람 횟수. 그 나누기 20 하면 평균이겠네. 나누기 20. 그러면은 6, 8, 3, 85. 이게 40이잖아, 40. 그러니까 이게 40이라고.
그러니까 평균이 뭐가 되냐면 평균은 그40 나누기 20이 되는 거거든. 20명이니까 답이 얼마? 2다 2. 그러니까 평균이 뭐야? 2회. 2회. 그러니까 얘네들 20명은 평균적으로 1년에 2번 문화예술을 관람한다. 문화예술 공연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중앙값. 중앙값. 자, 중앙값을 구하자. 중앙값. 근데 이거 중앙값 구하려면 이거 저기 크기 순으로 나열해야 되거든. 크기 순. 크기 순. 그러니까 관람 횟수 크기 순. 크기 순. 그러면 이게 나열을 하려면 이게 20개를 나열을 해야 돼. 20개. 20개. 그럼 이제 만일에 이제 이거 수학을 모르는 학생이 푼다. 아, 20개를 나열해야 돼. 20개 나열하면 어떻게 되냐. 이건 필요 없는 거 지우자. 그럼 이렇게 돼. 그러면 이제 그 0번 관람한 애가 4잖아. 그0000 쓰고. 그 다음에 6명을 한번 관람했어. 그러면 111111 6개 쓰고. 그 다음에 2는 4번 쓰고. 2222 3은 한번 쓰고 3 4는 2번 쓰고 4 5는 3번 쓰고 55 이렇게 해가지고 중앙값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필요 없지. 왜냐면은 요 자체가 순서잖아. 요 자체가 순서 아니냐. 순서. 아, 이거 색깔이 안 보이네. 요 자체가 순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일단 전부 몇 개야? 20개. 20개 짝수지. 짝수니까 중앙값은 20 나누기 2를 해. 그럼 얼마? 10. 10. 요거랑, 그 다음에 11번째. 요두 개가 중앙이 되는 거예요. 요두개 평균. 이게 자료가 짝수계니까, 20개니까, 중앙값은 두 개가 나와, 두 개. 두 개가 나와가지고 두 개의 평균을 구해야 돼. 그럼 어떻게 구한다? 20에다 2를 나누면 10.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거 11. 요두개 찾아야 돼. 그 10번째, 11번째. 그 10번째 찾자, 10번째. 10번째 찾자. 그 작은 것부터 10번째. 그러면은 여기 4, 6. 아, 여기서 10번째 나오네. 10번째는 얼마? 1이네, 1. 그니까 10번째는, 10번째는 뭐냐? 1이 되는, 그럼 11번째는. 11번째는 그럼 여기서 나오겠네, 여기서. 그럼 얼마? 2가 나오겠네, 2. 11번째는 2라고. 그럼 이제 1하고 2의 평균은 1.5지, 1.5. 그래서 중앙값은 1.5회가 되는 거예요, 1.5회. 자, 그럼 이제 필요한 거 지우고. 세 번째는 뭐냐? 최빈값. 최빈값. 그럼 가장 이제 빈번하게 나온 값이 뭐냐? 가장 빈번하게 나온 거. 가장 빈번하게 나온 게 뭐냐? 6번 나와, 6번. 6번. 1이네, 1. 1. 그 최빈값은 뭐냐? 1회다. 1회. 이렇게 풀면 된다. 다음 18번. 다음 도수분포표는 양궁 선수 10명이 관역에 맞춘 점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관역에 맞춘 점수의 평균이 9점일 때 A 곱하기 B 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제 7점에 맞춘 애가 한 명. 아, 얘는 좀 맞아, 저기, 좀 맞아야겠다. 그치? 8점에 맞춘 애가 A명. 9점에 맞춘 애가 5명. 10점에 맞춘 애가 B명. 합계 10명. 합계 10명? 그러면은 다 합쳐서, 그럼 요거 다 합쳐 10명 나와야 되지, 10명. 10명이니까, 그럼 A 더하기 B는 4명이네? A 더하기 B는 4명? 그러면 답이, AB의 곱이잖아. 그러니까 답이, 3명, 1명 아니면은, 2명, 2명 아니면은, 아, 4명, 0명 수도 있겠구나. 4명, 0명. 그러니까 답은 그러면은, 답은 A 곱하기 B, 0 아니면은, 4 아니면 3이겠다. 그치? 그러니까 A 더하기 B에서 4가 나와야 되니까 1명, 3명 아니면 3명, 1명 아니면 2명, 2명 아니면 4명, 0명 아니면 0명, 4명이든지 아무튼 곱하면 0이니까. 그러니까 4명, 0명이면 곱하면 0이고 2명, 2명이면 곱하기 4고 3명, 1명 곱하기 어차피 답은
0, 3, 4, 0 중에 하나네. 그 찍더라도 3, 4, 0 찍으면 되겠다. 아무튼, A 더하기 B 하면 4가 나와야 돼. A 더하기 B 하면. 두 번째 뭐냐? 평균이 9점이래, 평균. 평균이 어떻게 나왔냐, 평균. 평균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평균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얘네, 10명이 전체 다 맞춘 점수를 10으로 나누면 되지, 그치? 10명이 얻은 전체 점수를 10으로. 그러면은, 자, 보자. 그러면 한 명이 7점 얻었어. 7점. A명이 8점 맞았어. 그러면은, 이거 전체 점수는 8A가 되겠다. 8A. 그 다음에 5명이 9점 쌌지. 그러면은, 9 곱하기 5 하니까 45. 그 다음에, B명이 10점 맞췄지. 그러면은, 곱하니까 10B가 되는 거지, 10B. 이걸 다 더한다고. 이걸 다 더하면은, 10명이 얻은 점수잖아. 이거를 나누기 10을 때려버리면 뭐가 돼? 평균 나오는 거지, 평균. 평균 얼마야? 9. 그 양변에 10씩 곱해. 10씩 곱하면은, 여긴 90. 90. 그러면은, 이게, A, B 값은 안 나오지만, A와 B의 관계식이 나오네. 그럼 7에다가 45 더하면은, 52. 그치, 52가 되는 거고, 52 이항시켜. 이항시키면은, 90에서 52 빼면 38이네, 38. 따라서, 8A 더하기 10B는 38. 8A 더하기 10B는 38. 38. 이거, 2로 약분되네, 2로. 2로 약분하면은, 4A 더하기 5B는 19. 이게 나오네. 이제 그래 놓고, 4A 더하기, 맞지? 5B는 19. 그 놓고, 요 놈하고, 야, 요 놈하고 연립방정식 푸는 거야. 요 놈하고 연립방정식. 두 개. 연립방정식은 우리 배웠잖아. 가감법. 두개 가감법. 그래서, 위에다가 곱하기 4 하자. 위에다 곱하기 4. 곱하기 4 하면은 4a 더하기 4b는 16. 그 밑에는 4a 더하기 5b는 19. 19. 야, 빼면 되겠네. 빼면은 여기에는 4a, 4a 없어지고 4a, 4b에서 5b 빼면 마이너스 b는 16에서 19 빼면 마이너스 3. 그 b는 3이네. 아, b가 3이구나. 그 여기는 3명이고 여기 1명이겠네. A 곱하기 B 하면 A 곱하기 3이네, 3. 그 답이 3이다. 3. 이렇게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문제야. 19번. 자, 19번도 중요 문제인데, 오른쪽 도수 분포표. 이거 중요 문제다. 시험에 난다, 이거. 어느 반 학생 40명의 영어 성적을 조사해 나타낸 것이다. 영어 성적 평균이 75점일 때 A 곱하기 B 값. 평균 75점이다? 근데 이제 구하는 게, A 곱하기 B, 두개 구해야 돼, 두 개. A랑 B. 두개 구해야 되니까, 우리 식이 두 개가 필요해. 그래서 식을 두개 잡아서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야 되거든. 그럼 첫 번째 식은, 아, 첫 번째 식은 이걸로 풀면 되겠다. 이거 다다음 얼마? 40. 다다음 40이잖아, 40마리. 그래서, 요 8하고, 그러니까 8하고 13 더하면은 21. 그 21하고 4 더하면 25. 25. 그래서, A랑 B랑 25 더하면 40이 돼야 돼. 그러니까 A랑 B랑 25를 더하면은 40이다. 그럼 A 더하기 B는 15네. A 더하기 B는 15. 야, 식 하나 나왔다, 벌써. A 더하기 B는 15. 15. 식이 나왔지? A 더하기 B는 15다. 15. 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평균이 75 나왔잖아, 평균. 그럼 평균 어떻게 구하냐, 평균. 평균은 먼저 40명의 전체 영어 점수 총합을 구해야 돼, 40명의. 그러면은 A명이 50 이상 60 미만의 점수 받았으니까 요 A명은 몇 점을 받았다고 보는 거야? 가운데. 요 가운데 계급값. 55점을 받았다고 보는 거지. 55점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55점을 받았다고 치는 거야. 그러면 A명이 전체 받은 점수는 55 곱하기 A지. 그러니까 55A가 돼. 55A. 두 번째, 8명이 60점 이상 70점 미만이야. 그러면 8명은 몇점 맞았다고 봐? 요 가운데 계급값. 65점을 받았다고 우리가 보는 거야.
그럼 8명의 총점은 65 곱하기 8이지. 그러면 520. 520. 그다음 13명은 70점 이상 80점 미만이야. 그러면 13명은 몇점 받았다고 봐? 75점을 받았다고 우리가 보는 거 정확하진 않아. 자꾸 따지지 마. 그러면 이제 13명의 총점은 75 곱하기 13 하니까 975. 975. 그다음에 B명은 85점을 받았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85B. 85B. 그다음 4명. 아, 이거 4명 훌륭한 학생이다. 아주 멋진 학생. 이런 학생들 너무 아주 훌륭해. 95점을 받았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4명의 총점은 380. 그럼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 평균은 이거 다 더해야지. 일단 이게 저기 그 더할 수 있는 거는 요 3개 더할 수 있지, 3개. 그럼 520에다가 975를 더하고 300 520, 975, 380. 그럼 뭐 얼마냐, 이거? 1875인가? 520, 1875인가? 야, 틀리면은 안 되는데. 1875 더하기, 그 다음에 55A, 더하기 85B. 요거를 나누기 40 하면 얼마라고? 평균이 75. 75. 그럼 양변에 40, 40 곱해. 그럼 여기 40 없어지고, 75에다 40을 곱하면은, 75에다 40. 75에다 40 곱한다고? 얼마 나오냐, 그러면은. 3000이지, 3000. 3000. 아, 계산이 3000. 그 다음에 1875 2항. 2항 하면은, 55A 더하기 85B는 3000에서 1875 빼면은 1125인가? 1125? 맞지? 그 다음에 요게 55, 85, 112, 양변을 5로 나눠. 5로 나누면은 11A 더하기 17B는 225가 나오네. 됐네. 됐지.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떡하냐? 아까 나왔던 거. 요 놈하고 요놈 연립이야. 연립. 그래서 A 더하기 B는 15. 아, 이거 문제가 되게 지저분하게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럼 11A 더하기 17B는 225. 이거 연립. 연립이다. 이거, 아이, 참. 야, 여기 위에다 곱하기 11 하자. 그러니까 A 없애자. 위에다 곱하기 11 하면은, 11A 더하기 11B는, 15 곱하기 11 하면 165. 165. 그럼 여기도 11A 더하기 17B는 225. 그거 빼면 되겠네. 빼면 11A, 11이 없어지고, 11B에서 17B 빼면 마이너스 6B? 마이너스 6B는, 165에서 225 빼면은 마이너스 60. 그치? 그치? 그 B는 얼마? 10. 아, 나왔네. B는 10. 그 B는 10이니까 A는 5네. 5. 5지. 그 B는 10. A는 5. 아, 10명. 5명. 그럼 A 곱하기 B는 50이네. 50. 답이 3번이다. 3번. 3번이다. 에이, 계산이 아주 막 많네. 20번. 오른쪽 그림은 희준이네 반학생 20명이 한달 동안 독서 시간을 조사 나타낸 히스토그램이다. 독서 시간의 평균 구하라. 평균. 평균. 독서 시간? 독서 시간의 평균. 그러면은 얘 20명의 전체 독서 시간을 구한 다음에 나누기 20 하면 되겠네. 20명의 전체 독서 시간. 20명의. 그러면 이제 야 이거부터 보자. 그러면 자 여기. 그럼 요거 보니까, 4명이, 그러면은, 1시간부터 3시간 독서한 애가 4명이래. 4명. 그 다음에, 3시간부터 5시간. 몇 명이냐? 7명이네, 7명. 7명. 그 다음에, 5시간부터 7시간에 5명.
5시간 하고 7시간 책 보는 애가 5명. 그 다음에 7시간 이상 9, 이거 3명. 7시간 이상 9시간 책본 애가 3명. 그 다음에 9시간에서 11시간 본 애가 1명이네. 9시간에서 11시간 본애 1명이다. 이건 아무도 구라 같다. 자, 그래서 이제 전부 몇 명이다? 20명. 20명.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그 20명의 전체 독서 시간을 구해야 돼. 전체. 전체. 그러면 이제 요게 계급이 되는 거고, 이게 도수가 되는 거지. 아니, 좀잘 써야겠다. 도수. 그러면은, 먼저 요 4명. 그러면 요 4명은, 그, 몇 시간 책본 거냐? 1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이니까, 한 2시, 여기 가운데, 중앙. 중앙은 2잖아, 2. 그래서, 한 2시간 봤을 거다, 책을. 그럼 2 곱하기 4니까 8. 8이고, 7명은, 3시간에서 다시 한번 봤으니까, 한 4시간 보지 않았겠냐? 그래서, 4 곱하기 7하면 28시간. 5명은, 한 5, 5시간에서 7시간 미만, 6시간 봤겠지. 6 곱하기 5하니까 30. 이 3명은, 7시간 이상 9시간 미만, 8시간 봤다. 대충. 그러면은, 곱한 24시간. 1명은, 나는 9시간 이상 11시간 미만 봤다. 이거 구라 같은데. 아무튼, 자, 10시간 봤다. 그러면 10. 그다 더해. 다 더하면은, 8, 28, 30, 24, 야, 그러면은, 100시간이지, 100시간. 100시간. 이건, 100시간은 뭘 의미하냐? 20명이 전체 책을 봤다고 얘기한, 20명이 전체 책을 본 시간이야. 전체. 그럼 평균은 100 나누기 20 하면 되지. 100 나누기 20. 그럼 얼마냐? 5지, 5. 그러니까 평균 5시간이다. 단위 써야 돼. 5시간. 열심히 하자.